서머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sis. 디지털 원주민 그 기계 구조의 내면까지 알려주고. 오케이. 1번.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마케팅에서 중요하다.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거? 약간 자신의 소비자에게 보이는 자신의 목적. 오케이. 2번. 영역적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투자할 때 좋습니다. 오케이. 3번. 이 사업 논리적 방식이라고 개인의 추론 방해 능력을 키워야 논리적 사고 방식을 키울 수 있다. 서구에. 서구에서는? 인간을 논리적 동물로 생각하는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추론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개인의 뭐 추론 능력 항상 집중하세요. 이런 말 있었고. 4번. 소셜 프로포는? 소셜 미디어 속에서 그렇지. 거기까지 간 거지. 근데 좋아요가 좀 더 중요시 돼야 돼? 아니면 약간 좀 그냥 친구가 하고 남이 했으면 나도 그냥 많이 하면 나도 한다 이 정도가 중요해? 좋아요? 좋아요는 무슨 말이야? SNS상에 말하는 거야? 여기 좋아요가 많이 받고 그런 의미. 근데 좋아요를 많이 받고가 친구가 많이 하니까 따라 하는 거랑 똑같은 뉘앙스인 거지. 결국에 보면 남을 따라하는 거지. 그치? 남이 많이 하니까 나도 하니까. 그렇지. 내 친구 가까운 사람을 따라하거나 남들이 많이 하는 거. 근데 그니까 내가 되고 싶은 거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하나로 묶일 수 있지. 5번. 어린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광고의 윤리적 문제? 오케이. 그러니까 논의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윤리적 문제는 끝내는 거. 근데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치? 아니야, 그렇게까지만 해야 돼. 거기까지만 너가 논의되어야 한다까지 가면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서 너가 오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데까지만 딱 정확하게 해놔야 돼. 그리고서 주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한 발 더 가실 수가 있겠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항상 글에 나온 것까지만 딱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어야 돼. 6번. 그 윤리적 문제까지만. 그렇지. 아프리카에서는 머리가 신성하게 여겨졌다. 오케이. 다음. 태양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 왜? 이유들이 있었는데. 흐름이 있어서? 태양들은 경계가 없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뭐 흐름이 있어서? 문제 풀면서 더 보자. 8번. 마케팅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풀면 주제가 반 마케팅이 중심인 것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 방법이 여러 중에 개념이 있으니까 마케팅 방법이 좀 더 중심인 그런 문제도 있는데 뭘 주제를 봐야 돼? 내용을 좀 더 하고면 반마케팅인 거지. 반마케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조금 뭐랄까 좀 비약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래도 주제는 흔들리면 안 되지. 반마케팅이 뭔가 말하고 싶은 거니까. 9번. 연구 분야에서 미신들이 있다. 10번. 아시아는 문화의 세계화의 중심이니 희생자라는 오해는 그렇지. 중심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 11번. 철도 서비스에 고정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왜? 자꾸 지역
집이 생겨서 혼란이 생겨서. 오케이. 12. 이게 서로 각자의 문화가 문화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학습의 차이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주제. 인플레이션은 명목 가치와 실제 가치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디스가 가르치는 거는 1번. 그렇지. 인플레이션은 리스크 위험하다. 2번 주제. 따라한다. 오케이, 정답. 1번. 1번 해석해볼게요. 소셜미디어에 있는 생각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영향. 3번. 주제. 디지털 완성들은 기계의 내부 구조도 발표한다. 오케이, 정답은요? 2번 해석해보면? 첫 번째 A는? They do not necessary. 이거는 필연적으로 터치 스크린 내부의 그 작업을 알 필요는 없었다. People need technology literacy if 그들은 기술적 읽고 쓸 능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기계 구조와 사용을 이해해야 한다. Okay, A. In much the same way. 100년 전 공장 노동자들의 동일한 방법으로 노동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엔진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기본적인 구조, 우리 장치 넘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4번 주제. 그 서양에서 인간은 논리적인 인간 동물이고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추론 능력을 키워야 한다. 오케이, 정답은요? 4번. 네, 해석해볼게요. Conversely. 대조적으로 효과적이고 잘 형성된 결정을 만들기 위한 실패는 보통 논리적 생각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거 주제가 뭐라고 4번이? 그 인간의 개인적인 추론 능력을 키워야 실패를 줄이. 그렇지. 그럼 여기에 빈칸을 뚫린 이유가 뭐야? 로지컬 씽킹을 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like 하면 안 된다. 5번. 대양들은 이어져 있다. 오케이, 정답. 3번. 오케이, 6번 주제. 이거 반마케팅. 정답. 2번. 반마케팅. 마케팅 매니지먼트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얘는 그냥 별로. 이거 그냥 빠지는 게 낫다. 7번 주제. 머리는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신성한 존재로 추구되었다. 오케이, 정답. 3번. 오케이, 해석해볼게요. 17세기 동안 아프리카 속에서 머리는 신적인 중요성을 가졌다. 오케이, 8번 주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광고는 비윤리적이다. 그렇지, 정답은. 5번. 그 아이들의 선동에 대한 취약함을 목적으로 한 정보다. 그렇지. 9번. 주제. 관점을 내비치는 것은 마케팅에서 신중해야 한다. 오케이. The best marketing is never. 해볼게요. 3번. 그 가장 좋은 마케팅은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입장을 취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야? 입장까지 취해서 자신과 동일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사기가. 그렇지. 마케팅 뭐 원하는 거를 믿어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최고의 마케팅이 되기 위해서는 adopt a position 해야 된다는 거고. 10번. 아시아는 문화적 세계화의 중심. 오케이, 정답. 2번. 네, 넣어서 해석해볼게요. She does. 그녀는 그래서 의거적으로 반감
마음을 취했던 그 생각에 대해 아시아 청춘들이 세계와 문화적 세계와의 수동적인 희생자를 이거 지금 빈칸이 쳐진 이유는 뭘까? 그 자기들끼리도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서양의 문화에 억압되지 않고 잘 문화를 키워나가고 있다. 그렇지.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됐지만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수동적으로 뭐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passive victim, challenged idea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